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은 제발 색소폰을 공부한 사람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일단은 저는 색소폰을 음대에서 전공했습니다. 색소폰 전공이에요, 저는. 음대, 단국대학교 음대에서 나왔습니다. 단국대 음대에서 색소폰 전공했고요. 악기를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저는 지금 불고 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20년 동안 제 악기를 불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고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완전 엘리트인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색소폰을 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색소폰을 전공한 사람한테. 근데 예전에는 색소폰 전공이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완전 대선배님들, 지금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옛날에는 색소폰이라는 거를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색소폰을 전통으로, 이렇게 음악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색소폰을 접하셨던 분들보다 뭐 이제 군악대나 또는 뭐 이렇게 밴드부나 뭐 아니면 반무대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많이 혼나면서 잘하지 못하면 정말 크게 혼나면서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근데 그때는 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로 이제 좋은 교육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절에서 색소폰 하셨던 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했던 분들이 몇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연주 활동을 어디 교향악단이나 아니면 어디 뭐 관악단이나 어디 소속으로 연주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던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몇 분 빼고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색소폰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색소폰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색소폰을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악기 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게 사람이라고, 저거를 색소폰 선생이라고. 이 색소폰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재즈, 클래식, 통틀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색소폰을 제대로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배우십시오. 그냥 연주 활동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주 엉망으로 교육을 합니다. 뭐 같이 무슨 물건 같지도 않는 물건을 이게 최고라면서 내 입이 문제인데 이 물건을 바꾸면 된다. 뭐가 문제인데 이 악기를 바꾸면 된다. 이거가 문제인데 악기 푸는 이게 문제인데 맨날 스케일 연습만 하면 된다. 제대로 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색소폰 공부한 사람한테 배우세요. 색소폰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르시면 연락 주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색소폰으로 전공했습니까? 어디서 색소폰 전공했습니까?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디 실용음악과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디 음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 악기 했습니까? 지금 몇 살인데? 이 색소폰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대 나와서 색소폰 지금 음대 나온 선생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데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안 배우시고 왜 제대로 된 색소폰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시간을 쓰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선생님 몸속에 너무나 좋지 않은 질병이 나타난다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명의를 찾아서 좋은 학교인 대학병원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색소폰도 똑같아요. 물론 생명에는 어떤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색소폰을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저는 3개월만 딱 비교해 봤을 때, 3개월 동안에 색소폰 연주곡 한 곡을 제대로 연주를 못 한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3개월 동안 뭘 가르친 건가? 물론 사람마다 어떤 레벨 차이가 있겠지만요. 악보를 하나도 모르고 박자도 하나도 모른 분들, 호흡이 짧고 이런 분들도 3개월이 아니라 대부분 3개월 안쪽에 한 곡이 연주가 됩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폰은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름 걸고 하는 색소폰 학원, 색소폰 스튜디오 그런 데 찾아가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레슨 잘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정말 훌륭한 색소폰 연주자 선생님들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쳐 줄수 대충 시간 때우는 선생님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색소폰 배우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색소폰을 전공한 선생님께 배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